안녕하세요, 미대오빠입니다. 오늘은 천안에 있는 브라운스톤 아파트 55평 아파트 맛집 촬영 나와봤는데요, 어떤 디테일이 숨어있는지 미대오빠와 함께 출발해보실까요? 출발! 자, 일단은 여기는 현관. 55평이라 그런지 현관 그 로비에 네,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요건 고객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고객님의 센스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내부로.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맨 먼저 이 타일, 600에 600각짜리 타일, 테라조 타일인데요. 예전에는 색감 있는 거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무채색 계열로 넣어주시면서 모던한 느낌까지 이제 같이 잡아주시는. 원래 테라조가 약간 내추럴하거나 레트로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모던한 느낌도 굉장히 살려주시는 그런 멋진 타일로 세팅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어서오세요. 이렇게 네, 예쁜데요? 이 라운드가 저는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하는 게요, 너무 많아지면은 좀 식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직선적인 느낌에 이렇게 하나씩 포인트로 주시면은 심심한 어떤 느낌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여기는 신발장 엄청나네요. 예, 양쪽으로 세팅을 해주셨는데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주셨고요. 공간이 또 길기 때문에 자칫 심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한번 분절 라인을 통해서 심심하지도 않고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하게 세팅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5평 아파트답게 굉장히 복도라든지 넓은 공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메인 하이라이트 거실을 보기 전에 화장실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쪽으로 오시면 똑똑똑.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여시면요, 600각짜리 타일로 역시 세팅을 해주셨는데 이쪽 아래쪽을 보실까요? 트렌치 유가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세팅해 주신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600각짜리 타일을 각도를 줘가지고 물을 빠지게 할 때 한쪽 면만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타일이 작으면 이렇게 오목하게 모아줄 수 있는 반면에 타일이 커질 때는 각도를 한쪽으로만 줄 수 있어서 센스 있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주신 거 굉장히 센스가 있었고, 저는 무엇보다도 감명받았던 게 화장실 내부에 타일을 선택하실 때 보통 그레이 많이 쓰긴 하세요. 근데 어두운 색을 넣기가 쉽지 않은데 어두운 것 같지만 어둡지도 않은 아주 묘한 분위기에 타일들을 세팅해 주셔가지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요 요소 그리고 컬러감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블랙 그리고 화이트, 예, 그리고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런 도구들 묘하게 매칭이 잘 되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저는 약간 밝은 색을 위주로 보통 세팅을 하거나 어두운 색은 겁나서 못 쓰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아주 세팅을 예쁘게 잘 해주셨어요. 여기도 졸리컷으로 엣지감 있게 살려주셨네요. 자, 이제는 복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여기 문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이 무슨 문이냐, 정말 히든도어죠? 네, 손잡이가 없어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리는, 네, 히든 경첩 손잡이인데, 이 지금 상단을 보시면요, 독일의 게제 이 하드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손잡이를 달지 않고도 열고 닫힐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셨어요. 이게 중국제 제품도 있는데 사실 중국제 제품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긴 하겠지만 신뢰도 면에서 아무래도 하드웨어는 게제 제품을 사용하신 것 같고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굉장히 뭐 열리고 닫힐 때 느낌 굉장히 좋네요. 천천히 열리고 천천히 닫히고. 이제 이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우리 고객님의 취향이 가득 담긴데 취미방이라고 해야 될까? 음악. 그리고 이쪽은, 네, 여기는 독서. 여기는 모든 남자들의 로망, 네, 이 컴퓨터방, 네,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고, 서재방의 벽지는 약간 어두운 톤으로 눌러주셨어요. 다른 방에 비해서 이것도 아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방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나와주시면, 자, 방 이동하기 전에 복도 벤자민 무어 스커프 X 제품을 사용했고요. 색을 섞어가지고 미색으로 예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셨어요. 에그쉘 느낌의 어떤 소재감이라고 하죠. 네, 계란 느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 맛집이네 여기는. 자, 멋있죠? 네, 요거는 우리 어린이들의 로망. 네, 이 방 한 편을 모두 이렇게 놀이방으로 꾸며 주셨어요. 여기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우리 어린이 제품들 장난감들을 세팅을 해 주셨는데요, 좀 전에 서재방과는 다르게 좀 밝은 느낌으로 세팅을 해 주셔가지고 자녀가 이렇게 놀면서 편히 쉬면서 공부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셨고, 여기 보시면은 아래 이렇게 쿠션도 세팅을 해 주셔가지고 층간소음도 잡아 주시는 그런 세팅, 요거는 우리 고객님의 센스라고 보여지고요. 또 멋진, 네, 칠판도 세팅을 해 주셨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집의 메인 이벤트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자, 여기는 거실입니다. 굉장히 넓고 광활하죠? 네. 인테리어 쇼 스타일, 라인 조명과 몰딩이 없는 벽면, 깔끔한 느낌, 그리고 매립 TV, 네, 이렇게 세팅돼서,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배경도 너무 좋고요. 네. 닫으면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세팅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느낌. 네. 이렇게 세팅돼 주셔가지고 뭐 말도 못하게 좋네. 아, 이쪽 한번 볼까요? 여기는 TV 매립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TV 매립이 쉽지는 않아요. 일단은 만드는 거는 비교적 할 수가 있는데 늘 때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잘 감안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쪽은 이렇게 좀 또 목공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리모컨도 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스피커, 인터넷, 콘센트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고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주방. 주방은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이 주방이 원래는 가벽이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굉장히 답답한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냉장고, 네, 냉장고가 이렇게 열리는 거였고, 그리고 이렇게 D자 형태로 주방이 세팅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았겠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게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대신에 이제 열려 있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여기 가벽을 털어주시고요. 여기가 옹벽인 집은 털을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여기가 가벽이라면은 건축도면 확인 후, 신고 후 이렇게 털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쪽 가벽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쪽에 대형 식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셨어요. 필름을 사용해 주신 이 부분은 텍스처감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크가 여기 있죠? 네, 들리시죠? 텍스처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좀 고급 필름으로 마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는 인조대리석, 12D짜리 인조대리석으로 미드웨이까지 공간을 올려주셨고요. 시원하게 빼주신 다음에 백조 싱크볼과 슈티의 수전, 물 한번 틀어볼까요? 깔끔하죠? 이쪽으로 좀 더 들어보시면요, 이제 여기에 또 비밀의 공간. 네. 무슨 비밀의 공간이냐? 여기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밥통도 있고요,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있고, 여기에는 세탁기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세탁기는 용량이 큰 대신에,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밥통, 이렇게 전자레인지, 이쪽에 냉장고. 네. 기존에 사용하시던 냉장고가 용량이 큰 대신 좀 이렇게 두께가 좀 많이 나갔거든요. 이런 걸 세팅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공간을 잡아먹는다거나 이런 옆면이 특히 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완결성을 부숴버리는 그런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앞쪽에다가 가벽을 만드시면서 이 제품들을 뒤쪽에다가 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팁을 한번 드리면, 가벽을 친 다음에 이 기역자 가벽도 한 번 더 쳐주시는 게 좋은 게, 왜냐면은 가구의 옆면이 그대로 노출돼서 보이면요, 그냥 나중에 사다가 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가벽을 미리 한번 쳐준 다음에 가구를 쏙 집어넣으면 계획된 디자인이다라는 느낌이 딱 나면서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완결성이 좋아지겠죠? 여기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원래는 샤시가 있었던 공간이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가벽을 쳐주시면서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 여기는 수납력이, 이 집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 보시면은 탄성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찬내 제품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김치냉장고 깨알같이, 여기 물 잠가 놓으셨나 보네. 네. 여기에서 이렇게 보조주방, 그리고 여기는 통돌이 세탁기. 네. 여기는 보일러까지 세팅해 주셨고요. 여기 열면 아까 전에 그 로비로 나가는 그분. 구조가 독특한데 여기를 굉장히 사용을 잘 하셨어요. 공간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깔끔한 느낌. 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센스인데, 여기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붙박이화된 이런 가구를 세팅해 주시고, 여기는 찬넬로 이동할 수 있는, 네, 이렇게 통창이니까요. 아, 센스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참, 안방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융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융스위치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세팅은 하나 세팅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유니트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개수를 늘리고자 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유니트를 집어넣으신 거고요. 그 유니트 하나에서도 반을 딱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최대 세팅해 줄 수 있는 크기는 요 브라켓, 바깥에 요 브라켓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가 이제 최대 세팅 사이즈고요. 하나를
쪼개시면 총 8개까지 세팅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용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벽에다 닿긴 좀 힘들고요. 목공으로 좀 벽을 뺀 다음에 세팅했을 때 훨씬 좀 수월하게 세팅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정말 맛집이야. 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기는 자녀방. 자녀방도 너무 이쁘죠. 저는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보통 자녀방에 침대를 넣어주시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굴러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데미지를 줄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트리스만 거의 이용을 하시는데 아래쪽에는 이렇게 낮은 자작나무 합판으로 건강과 디자인 그리고 기능성까지 챙기신 이런 모습. 이거는 고객님께서 요청을 하신 건지 센스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그리고 보시면 우리 자녀의 연령대가 대략 나오죠? 네. 지금 한창 유치원에서 네,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을 우리 아이. 많은 분들이 붙박이장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어떨 때는 당연하게 붙박이장 이렇게 톡톡톡 넣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가구 세팅에 있어서는 가족의 연령 그리고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이제 생각을 한 번 더 하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자녀가 어렸을 때는 나이가 듦에 따라서 가구의 높이 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바뀌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붙박이장을 놓는 거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거든요. 실내에 장을 넣는 거는 붙박이도 좋지만 이렇게 가족 구성원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도 감안한 가구 구성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래쪽으로 쫙 이렇게 깔아주신 거?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나네요. 막 이렇게. 이미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쓸 막 책상에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보다는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해주시는 게 훨씬 센스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님 멋지신 것 같아. 자, 이제는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스토리가 있죠? 어떤 스토리냐. 이거 한번, 영화 한번 찍어볼까요? 어머나! 미안합니다. 네. 고객님께 허락 맞고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네. 왜 이러는 걸까요? 보통 커튼을 이 아래쪽까지 많이 내리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마치 이게 티테이블 한잔 할 수 있는 티테이블 느낌으로 좀 두껍게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서 가벽을 쳐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는 이렇게 사실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래쪽까지 시원하게 열리는 샤시는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열어서 보세요. 여기에 가벽을 만들었지만 개방감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이 침대, 이 높이 뭔가 분위기가 묘하면서도 좋죠? 약간 코지한 느낌이 나는 사실 이 공간이 자주 드나드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넓게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모아주는 아늑함이 있으면서도 포인트가 있으면서도 네, 너무 세팅을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보실래요? 이게 세탁기인가요? 이게 건조기. 예, 건조기. 여기에 설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 설비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저쪽 화장실. 저쪽 화장실에서부터 설비가 이 벽을 타고요. 쭉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벽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배관이 있겠죠? 배관을 가려주고 여기에다가 붙박이장을 세팅해 주신 거예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센스 있는 느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붙박이화 시키는 거는 최소화 하셨어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가구를 이용하셔가지고 홈 데코레이션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제가 여쭤보니까 이거 이케아에서 구입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마 못 사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구입하신 걸 이제 놓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느낌 참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세팅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천안에 있는 브라운스톤 아파트 55평 아파트에 찾아왔는데요. 맛집으로서 보여드릴 게 너무나 많은 네,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꾸며주신 디자이너 대표님, 이 공간에 지금 살고 계신 우리 고객님의 센스까지 우리 세 분의 센스가 잘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예쁜 공간 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데서 살고 싶네요. 네, 여보한테 좀 미안하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디자인, 좋은 센스 있는 공간 맛집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